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올바로 센스 있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사는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사람을 센스 있게 대처해서 감동시켜서 비난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만드는 능력. 네. 저는 그것을 센스라고 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은요,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난단 말이에요. 네. 썩으려고 하는 음식도 소금만 들어가면 맛만 나는 게 썩지를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고 부패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탄만하지 말고 우리가 소금과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맛 없이 그저 중독과 욕심과 허영 속에 사는 사람들 앞에 오늘 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도시, 직장, 가정마다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센스 있게 대처하면 살맛 없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맛없는 음식인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센스 있게 대처하면 나는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행복한 세상, 살맛 나는 희망찬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험악한 세상, 또 죄 많고 무질서가지고 참 중독의 가정 해체에 역기능으로 빠지는 이런 많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센스 있게 대처해서 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왜 요즘 이렇게 센스라는 말에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게 될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 센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흙탕물 속에 떠내려가는 센스로 전락시키는 흙탕물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에 집착하는 소위 쇼윈도 라이프. 사람들은 다 진열대에 있는 명품이나 좋은 물건들을 다 구경을 해. 구경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센스가 잘못된 센스로 변질되어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쇼윈도우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명품 브랜드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명품 백을 보면 정신이 회가닥 돌아버려. 또 보석, 또 명품 브랜드가 붙은 옷 보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저 쇼핑센터, 백화점, 무슨 마트에 가서 그냥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먹거리, 또 문화장식품들, 또 가전제품들, 옷가지 이런 것들이 오늘 대중을 중독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살다 보면 그 쇼윈도를 선악과를 자꾸만 쳐다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우니까 결국 그걸 따먹은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저는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돌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주 쳐다본 사람은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담도 자꾸만 쳐다봤으면 아마 따먹을지 몰라요. 근데 따먹으면 참 불행하게도 여자가 먼저 자꾸만 쳐다보다가 따먹게 된 것처럼 쇼윈도우를 자주 쳐다보면 결국 수단 거북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갖고자 하는 욕심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브랜드 소비 문화에 모두가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상품이 되고 문화가 되면서 센스의 본래적 의미, 어떤 상황이나 문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이 아니라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브랜드의 쇼윈도를 통해서 중독이 돼가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센스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가정이 파탄돼요. 아이들이 중독되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한 문화, 좀 세련되고 보암직한 문화,
이것들이 오늘 우리를 또 중독시켜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스마트한 문화기기들이 우리 주머니에, 우리 가정에,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이 스마트하면은 편리해요. 네. 빠르고 편리해.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욕심을 자꾸만 부추기는 편리하다고 자꾸만 사요. 그러다 보면 경제 균형이 깨지고 그냥 카드 그냥 긁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이 너무 많은 것. 그것들이 그 소비 문화에 중독돼서 잘못된 그 센스에 중독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없는 쇼윈도에 진열된 명품이나 보암직, 먹음직한 것들에 그만 유혹을 받고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부부관계가 여기에서 경제 문제로 파탄되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욕망이라는 그 이름, 욕망을 숨기고 센스라는 어떤 문화를 포장해서 사실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사람들은 보암즉 먹음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에 대한 것을 내 것을 삼고자 하는 그 욕심에 점점 쇼윈도를 통해 소리가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흐름은 편리함과 세련됨이라는 그 작은 유익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중독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세상 그런 세상의 중독 문화 속에 날마다 우리가 보암주 먹으면 지혜롭게 탐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쇼윈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살만하는 세상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지고 교회가 서로 행복해지고 이 세상에 희망 주고 사랑을 주고 더불어 사는 그런 희망찬 행복 사회를 어떻게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에 유념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어떤 명품 브랜드인 어떤 제품이 아니라 그 모든 물건과 우주와 나의 삶과 가정과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각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연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보암즉 먹음즉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 널려 있는 세상 속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 보암직한 세상을 보여주고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모든 권세를 준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만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세상 모든 것에는 내가 절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욕심을 정확하게 욕심을 쪼개어서 욕심을 깨닫게 해주고 욕심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주는 탐심의 문화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아니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이 말씀은 하루하루 센스 있는 영적 분별력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시에 말씀이 센스 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센스 있는 삶을 사는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갈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아마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딱 한 분이야.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수많은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군인들, 보암직, 모검직, 지휘라고 탐스러운 그 수많은 똑같은 유혹 많은 쇼윈도와 같은 화찰라는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그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하루에 꼭두 새벽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센스 있게 대처하여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진리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와 세상으로 그 세상에 욕심 속에 사는 사람들,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빛과 살만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인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는 새벽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 헬라 말은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날마다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나 현실이나 사람을 대처하는 분별력 있는 가장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그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 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역마다 오늘도 유혹 많은 중독 많은 시험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성령의 지혜를 얻고 나아가 날마다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센스 있게 세상을 이기는 두 기도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도 참 왕이 되었어요. 어려운 그 난국을 겨우 극복하고 왕이 됐지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왕한테 옵니다. 그때 왕이 권세가 있다고 야 그 아들 반 잘라서 줘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죠.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 전에 또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바쳐가면서 간절히 기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센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실 말이 일천 번제지 양 일천 마리면 요즘 현금으로 하면 얼마 되죠? 30만 원씩만 쳐도 3억 원이요. 네. 여러분 그런 그 정성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돈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순간순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전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센스를 주시옵소서. 아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목숨 걸고 재산 바쳐 하늘이 말씀 있고 기도했을 때 인류 역사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 분별력, 센스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시청자, 애청자 모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왕이 되었어요. 그 어려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에게 그 행복과 평화를 주고 더 중요한 것 영적 센스는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면 센스를 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센스 있게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큰 상급과 면류관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과 교인들과 직장 동료들과 불신자들까지도 시바 영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듣던 것보다 더 깜짝 놀라는 두 손 둘 반 들고 그 찬사를 보낸 것처럼 나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특별히 아내들은 그 직장생활에 눌려 먹기 싫은 술 억지로 먹어가면서 양심에 가책받고 교회 못 나오는 그런 좀 남자들을, 남편들을 감동시키는 센스 있는 크리스찬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젊은이들이요, 좀 사장님 믿음이 없고 나이롱인 사장님들도 직원들도 센스 있는 그 분별력 있는 그 실력과 능력, 회사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역할을 잘해서 사장님의 짐을 덜어주고 사원들의 숙제를 풀어주는 그런 크리스찬 센스 있는 사장 직원들이 되고 신자들이 되어서 전 불신자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멋진 센스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갖춘다, 그 말은 성령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성령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새벽마다 좀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 나가서, 왜 집에서 기도하면 그냥 천하장사라도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펑퍼짐하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썰렁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럼 육체를 가린 동안에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졸리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별력을 주시는, 영적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자기도 졸음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 피곤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거친 세상을 내가 분별력 있게, 센스 있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아,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피곤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새벽마다 소파에 앉아서 방바닥에 침대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100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피곤하니 잠깐 자고 내일 기도해라, 요 마귀한테 속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새벽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잘 듣고, 그리고 무릎 꿇고 등받이에 등 대지 말고 좀 센스 있게 두 손 들고 큰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하루 유혹 많은 세상을 보암증 먹음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중독문화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한 남편이나 아내 섬기면서 애 하나 둘 낳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편이 딱 퇴근에 들어오고 인상 쓰고 들어올 때 그걸 센스 있게 웃는 얼굴로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싸우는 게 쉬워요? 웃기는 게 쉬워요? 여러분 싸우기가 쉬워요. 술집 여자들은 룸사롱, 단란주점, 노래방, PC방, 아, 또 고급 요정에 가면 수많은 여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가지각색의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뭐 박사서부터 정치인서부터 뭐 어마어마한 부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서부터 다양한 계층에 상식도 있고 싸가지 없는 사람, 상식 없고 몰상식하고 무대빵인 사람,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어떤 남자가 오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열받게 만들어요. 8시에, 저녁 8시에 찾아왔든 밤 12시에 찾아왔든 새벽 4시에 찾아왔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 오면 우선은 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는 웃으면서 나와요, 인상 쓰면서 나와요? 야 이 자식아, 지금이 새벽 4시인데 미쳤어? 아, 그러는 여자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리고 오빠, 사장님, 그리고 1시간 2시간 만에 그 남자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의 다 자기 주머니로 옮겨가요. 예. 얼마나 센스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꼬박꼬박 술도 안 먹고 9시 10시 전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나 애들, 아내들을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옮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삥땅 쳐요 안 쳐요? 삥땅이 뭔지 알아요? 월급 타서 거짓말하고 수당 타서 거짓말하고. 예? 여러분
저는 센스의 가장 도사가 도사 중에 한 사람. 세속적인 센스의 도사는 유흥업소의 종업원들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다 웃기고 해가지고 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그런 능력, 그래서 착하고 진실한 남편, 전 그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그 남편이 거짓말하고 또 아내가 나를 속이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 마음을 센스 있게 잡는 그런 능력을 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는 도대체 거룩한 영적 센스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까도 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따라서 성령이, 성령이. 할 말고 할 일을 할 말과 생각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남편, 애, 시어머니, 회사 사장님 직원들하고 사는 거 아까도 물어봤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한참 어렵다 그러죠. 그러면 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 남자가 되어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 애들, 장로님, 집사님, 순장님, 구역장님 뭐 그냥 수많은 다양한 500명, 1000명 되는 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목회들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 많았어요. 근데 그때 35년을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쫓겨나지 않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애들 셋 다 결혼 다 일찍 해서 애들 셋이 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6이 되고 또 교회에서 한 번도 나보다 나가는 소리 안 하고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잘 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 센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의 할 말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도 교회에서 교인이 한 2,500명쯤 출석할 때였습니다. 지금서부터 한 25년 전이에요. 25년 전 새벽 기도를 설교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여자가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이때 불러니까 강대상이 내려갔죠. 맨 앞에 줄 앉아가지고 아주 눈썹을 멋지게 그린 여자야.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달신한 여자분이 보니까 우리 교인이야. 목사님, 아, 저 남편이 이렇게 이러고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정서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려고 머리에 손을 얹었어. 어떤 여자가 목사님, 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냥 당황스러운데 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 순간.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야? 가슴에다 얹고 해달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그 여자 그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센스 많은 미나 씨, 이민아 씨.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성경에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으니라.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요, 포기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 아, 순간.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가 습관이에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근데 순간 뭐 한 뭐 5초 사이에 분별력을 주시는 거야. 성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덕스럽게 해야 된다. 덕스럽게 해야 된다. 요구대로는 것이 아니다. 요구대로 센스는. 센스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 기뻐하게 기도해 주는 거지. 사람의 욕심대로 기도해 주는 거 아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질서 있게 하는 거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지. 가슴에 손 얹으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따라서 말씀은? 말씀은?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예, 그분 저에게 지금 집사되어서 끽소리 안 하고 잘 나오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아내도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불신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쫓겨나지 않는 목회를 여기까지 잘하고 센스 있게 행동하십시오. 네.